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주 황순택입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4분기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인해서 4분기 매출액은 11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가량 축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손실 같은 경우에도 741억 원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월은 입장객 제한 등에도 양호하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12월부터 영업 중단이 재개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에도 코로나19 3차 유행 마지막 단계 인식으로 여행, 카지노 관련주들은 현재 주가 하방 경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및 그다음에 거리두기 단계가 하행이 예상되는 하방 이후부터는 탄력적인 영업 정상화 및 2019년 수준의 카지노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올해 카지노 테이블 20대 운영시간 2시간 연장을 3년간 보장받으면서 영업 재개 시 실적 개선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 미포 조선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6,5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가량 축소되었지만 영업손실은 379억 원 적자 전환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평가 결상에 따른 공사 손실 충당금 반영과 외환 관련 손실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이후 해상 물동량 회복 수세로 인해서 컨테이너, 벌크선 등의 운임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올해 2월까지 MR 탱커, LNG선 등 총 2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공시하였고요. 추가 선박 수주 활동과 신조선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 선종에서 고부가가치선까지 수주가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로 실적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SFA입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은 4,5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가량 축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12억 원으로 26%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국내 및 중국 신규 수주가 정상화되고 있고 3분기 말 기준으로 5,500억 원 규모의 수주 잔고로 안정적인 실적 추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재개에 따른 신규 장비 수주 모멘텀과 중국향 수주도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성장 모멘텀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도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라고 좀 판단되고요.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부분은 신규 수주 기대감이 높아서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